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캐논에서 나온 육색 그 잉크젯 복합기 695 제품 보여드릴게요. 네, 박스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육색 포토 3800 픽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 외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 기기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네, 기기 모습 보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자로 사이즈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44 정도. 이렇게. 복사 스캔 부분이고요. 액정, 흑백, 컬러, 중지, 전원 버튼. 여기 액정 모드고요. 모노 되어 있습니다. 메뉴 설정 버튼 있고요. 육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덮개를 열면은 안에 내부 모습이고요. 이쪽 안쪽이 헤드 두 개 들어가고요. 이쪽이 잉크 넣는 곳입니다. 컬러 부분 RCMY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GY, BK 색상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색상을 이쪽 열어가지고 보충하면 됩니다. 이쪽에 이동 중에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잉크 새지 말라고 이제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열면은 잠가지는 거예요. 잠가지고 프린트 사용할 때 이쪽으로. 육색 포토 프린터 찾는 분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